여론이 좋은 쪽도 있지만 안 좋은 쪽도 있는데 좀 늦었어. 내년 봄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곱이 올 거예요, 이분. 근데 이거 되돌리긴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되돌려서 이럴 생각 없고 내 주장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완전 즉석인데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해왔어요. 사진 네. 선생님 아무래도 인상 쪽으로 조금 옛날에 전문가셨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에요? 네, 같은 사람 이제 같은 분의 사진을 두 장을 준비해왔는데요. 넘겨주시면 돼요. 전이랑 후예요. 에이. 사진 속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되게 조심스럽다. 본향이 이북이래. 근데 아래 내려와서 이분 집안이 힘들었던 없이도 내려왔지만 네. 이북에는 이분이 이 조상 선산이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그게 싸그리 없어지고 다 파헤쳐지고 뭐 하고 나서 해지고 하면서 삼벌전이지. 네. 그래가지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비상하게 났고 사실 원래 본디 마음 자체는 다른 거 없어. 나는 가족 식구 건사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를 하나 일찍 꺾을 수가 있는데 삼벌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쳤을 거고 본래는 아닌 것을 못 본대요. 바르지 않은 꼴을 못 봐. 바르지 않은 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들은 이분 보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집안이 괜찮았고 아래 내려오면서 삼벌전으로 무너져 남자가 길이 막혔던 것이고 본인의 친 진짜 이런 깡다고 그래서 고집 아집도 굉장히 세고 머리 좋고 언변 좋고 하지만 사람은 주변에 항상 있었는데 인덕을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이 굉장히 악을 바치고 살았을 거예요. 작은 것은 내가 한 번에 돼. 근데 꼭 막힘으로 뒤로 치는 게 있어. 그래서 이분이 구치소인지 징역인지 간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. 그리고 뭐를 활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도 활동했을 때 꼭 뒤를 한 번씩 쳐. 그리고 몸도 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신경계통, 머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위험수는 떠 있고요. 내년 조심해야 되겠구나. 하, 21년? 21년은 조금 조심해야 돼. 나 너무 조심스러워. 말은 툭툭툭툭 나가는데.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있고 그런데 앉았어. 앉고 나니까 제가 근데 사실은 봤는데 상이 좀 바뀌었고요. 네. 아, 인상이 좀 바뀌었어요? 관상 자체가 바뀌었어. 대통령 될 때쯤 되면요. 아마 이분이 볼이 두둑하니 얼굴이 광채가 반짝반짝하고 눈도 빛나고 여기가 통통했을 건데 여기가 지금 다 꺼졌을 거예요. 나이 들어서 처진 거랑은 좀 달라요. 힘들어서 그런 거. 그리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상이 안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 떡이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에게 이롭다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사실 안 좋잖아요. 여론이 좋은 쪽도 있지만 안 좋은 쪽도 있는데 좀 늦었어. 내년 봄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곱이 올 거예요, 이분. 근데 이거 되돌리긴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되돌려서 이럴 생각 없고 내 주장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어려울 때는 더 발버둥 치면서 바른 거 원래 바른 분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온 걸로 보이고 뒤를 막고 이랬었어도 아 되게 조심스럽구나 이게. 자리에 앉다 보니 풍요롭던 사람이 앉으면은 돈은 그냥 흘러가는 돈인데 사람도 사람인데 그 자리나 금전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. 그런 것들이 생겼을 거고 나도 앉다 보니 나한테 좋은 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은 저절로 듣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. 인간이기 때문에.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본인이 모르겠어요. 분명히 이분 아까 맞다 그랬나요? 그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그쪽에 호의적이고 그 부분으로도 사실 잘못한 부분이 많다.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. 어렵고 이분 지금이라도 사람들은 바꿨으면 이럴 거예요. 근데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보이시는데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. 감싸고 가고 좀 생각 바꾸고 이러면서 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. 머리를 이렇게 신경관절 이쪽으로 신경으로 치는 거 내년에 위험해요.